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르스밴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니 삼각대를 보려고 해요. 자, 이 미니 삼각대는 카본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방 또한 드리는데요. 이 가방에 쏙 넣고 다니시면 귀여운 미니 삼각대가 쏙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러면 딱딱 소리가 나면서 각도에 맞춰지겠죠. 자, 미니 삼각대로 해서 이 1단이 끝이 아니죠. 자, 보시면 레버가 있죠. 이 레버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총 3단. 3단으로 어떤 높이, 만약에 미니 삼각대를 쓰는데 너무 낮은 높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더 이제 막 높게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벌려줘 볼게요. 자, 이렇게 각도를 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또 다리를 펴게 되면, 자,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다 넓어지면은 이제 무게를 더욱더 잘 견디고, 그 다음에 렌즈를 큰 거 쓰셔도 이제 더욱더 막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미니 삼각대가 왜 다리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렌즈가 너무 무겁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넘어감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넘어감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더욱더 원활한 촬영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핸드헤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뭐 다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1인 미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스마트폰을 달아서 이제 촬영을 하신다든지 모든 촬영 방법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자, 그리고 디자인 또한 굉장히 우수해요. 자, 엄청 이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카메라를 바로 장착할 수도 있고, 볼헤드를 사용하셔서 장착할 수도 있고, 자, 볼트는 8분의 3, 4분의 1인치 둘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 이 제품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SLR샵에 문의글을 남겨주시고요. 자,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